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이어서 같은 그 한강공원 조성사업 하는 쪽인데요. 지난번에 파이프 구조물 하차했죠. 오늘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나머지 하차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지게차는 이 도로에서 벗어나면은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요 곳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내려놨던 이 다른 제품들을 좀 정리를 해야 돼요. 정리를 하고 그곳에다가 하차를 해서 내려놓을 거예요. 지금 이 제품들은 제가 내린 게 아니죠. 누가 내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지게차를 한번 썼던 곳 같기도 하고 그래요. 지금 저 습지대에는 이게 이제 장항습지라는 곳과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곳은 이제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죠. 하루에 관람 인원이 예약을 해서 제한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통문을 통과해서 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거든요. 저곳에서는 이제 각종 철새와 고라니 같은 생물도 많이 살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아마도 그 조류독감 때문인지 철새 도래지 출입 금지라고 써 있더라고요. 일단 화물차가 잘 주차를 해주고 있어요. 빠짓듯하는데 그나마 화물차들은 잘 빠지질 않거든요. 근데 지게차는 저런 곳에 갔다가는 유독 잘 빠지죠. 회전을 하게 되면 무조건 빠진다고 보시면 돼요. 지게차 같은 경우는 좀 단단한 땅에서 작업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지게차죠. 이런 이제 비포장이나 이런 곳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험지 지게차 또는 사륜구동을 이용하면 되는데, 아, 우리 그 영업용 지게차에게는 현실적으로 맞질 않습니다. 이런 곳에서 작업하는 것보다는 이제 뭐 만 그 사륜 지게차나 이런 험지용 지게차가 필요한 것도 물론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곳에 투자하기에는 너무 많은 투자비가 들어갈 뿐더러 그 투자비 뽑으려면은 차라리 이 4.5톤 지게차나 3톤 지게차 하나 더 사서 운용을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죠. 어차피 영업용 지게차도 돈을 벌기 위한 목적 아닙니까? 우리가 일을 하는 게 다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건데 막대한 투자비에 반비례해서 수익이 적다면은 필요가 없는 거죠. 투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이제 이곳에 하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죠. 똑바로만 들어가면은 회전만 안 하면은 지게차가 빠질 일은 없어요. 자, 이렇게 또 몇 개 되지 않죠? 4.5톤 두 대지만 팔레트는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요거는 이제 네 번만 뜨면 끝나는 짐이죠. 네 번만 뜨면 끝나는 짐이고 요 다음 차도 한 다섯 팔레트 정도 될 거예요. 너무 간단한 짐이죠. 지난번에 그 용산과 같이 묶어서 올리려고 했는데 또 그러기에는 또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갈 것 같아요. 동영상이 한편이 지루하죠. 10분만 돼도 지루한데 지금 이 영상도 거의 15분 정도 되거든요. 지루하죠. 저는 이제 좀 조금이라도 더 동영상을 올려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제 작업 영상을 조금이라도 더 올려드리면은 제가 이제 못 보는 부분이지만 또 그 부분을 보고 참고를 해서 작업하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아 나는 이럴 때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게 나올 거예요. 자꾸 보시다 보면은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직진으로만 들어갔다 직진으로만 나올 때는 빠지는 거에 대한 그 리스크가 많이 줄어들어요. 그러나 이제 저 안에서 회전을 하게 되면은 지게차가 빠질 확률이 더 커지는 겁니다. 지금 이제 저게 폭이 좁고 길죠? 길기 때문에 이 지게발을 넣어도 이게 넘어지려고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이제 화주분 보고 좀 잡아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짓을 해도 자꾸 넘어가려고 하네요. 지게발로 뜨면은 저게 넘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요런 경우 살짝만 잡아주시면 되죠. 넘어가지만 않게 살짝만. 무게가 그렇게 많이 나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런 건 그냥 차라리 눕혀 실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다른 짐을 싣다 보니까 그 이렇게 세워서 실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애매하죠. 살짝 떠도 그냥 넘어가려고 해요. 수평을 잡아떠도 자꾸만 저렇게 넘어가려고 하죠. 조금 잡아당긴 다음에 발을 더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게 애매하죠. 이게 넘어갔을 때 이 제품이 파손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생긴 대로 그대로 떠서 운반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죠. 넘어가지 않도록 정말 세심하게 조정을 해야 됩니다. 이런 거 진짜 잘 넘어가요. 너무너무 잘 넘어가는 제품이죠. 이렇게 이런 도로에서 조금만 덜컹하면은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게 특히 또 이제 내려놓을 때 바닥에 놓을 때도 잘못하면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정말 세심하게 우리 와인 팔레트 다루는 것처럼 세심하게 다루어야 돼요. 이게 내려놓는 순간에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많이 애매한 그런 제품이죠. 이렇게 내려놓는데 이것도 똑바로 잘 내려놔야 돼요. 자, 무사히 내려놨습니다. 그 다음 이제 차 한 대만 하차하면은 오늘 작업은 끝나거든요. 마지막까지 정말 안전하게 작업을 해서 정말 마지막까지 사고 없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이곳 들어올 때는 멍석 깔린 길을 10분 이상 오다 보니까 언제 일이 끝나나 했죠. 그러나 이제 벌써 한 대, 마지막 차 한 대 남았습니다. 천천히 하면은 일을 한 것은 다 끝나게 돼 있어요. 끝이 보이죠?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빈 차 나가고 저 뒤에 마지막 차 들어오고 있죠. 자, 몇 바레트 안 됩니다. 지금 하나, 둘, 셋, 넷, 한 다섯 바레트 정도 되죠. 바레트 짐이기 때문에 또 랩이 잘 쌓여 있죠. 안심하고 작업을 해도 되겠어요. 그래도 혹시나 몰라서 내려가서 물건도 한번 살펴봤고 어디다 하차를 해놓을 것인지 그것도 이제 협의가 끝난 상태죠. 자, 일단 이것은 앞에부터 떠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랩이 감겨져 있으면은 지게발이 구멍이 잘 안 보이거든요. 간단 짐이죠. 이런 경우도 간단한 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이렇게 물건을 쓸 때 이거 한 팔레트라고 생각했지만 뒤쪽에 한 팔레트가 더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위에서 봤을 때는 한 팔레트로 보이지만 실질적은 두 팔레트일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물건 하차하기 전에 아무리 간단한 짐이라도 확인을 하는 습관은 꼭 필요하죠. 이거 확인 안 하고 작업했다가
사고 치는 경우 종종 있습니다. 저도 가끔 그거 확인 안 하고 뜰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낭패를 보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이제 이렇게 한 파레트 내렸는데 뒤에 보니까 한 파레트 또 있죠. 아까 봤을 때는 그냥 한 파레트로 보였는데 여기 두 파레트가 돼 있는 그런 짐이었어요. 이거 제대로 안 보고 발을 무조건 깊이 찔러 넣고 뜨게 되면은 뒤에 게 조금 발이 덜 들어갔을 때 뒤에 제품이 파손될 수도 있거든요. 이제 지게차 위에서 보는 것과 실질적으로 그 짐 상태가 조금 틀려요. 다르죠? 다르게 보입니다. 한 파레트로 보였던 그 짐이 두 파레트였죠. 그런 거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앞에 물건이 부피가 크면은 뒤에 게 안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를 지게차 안에서만 해결하려고 하면은 그게 답이 없어요. 바 풀을 때 화물차가 도착해서 발을 풀을 때 그때 이제 내려가서 한 번 더 확인해 보면 좋겠죠. 도대체 어떻게 짐이 꾸려져 있는지 한번 보면서 확인하면서 작업 계획을 세우면 돼요. 다섯 바레트가 아니고 여섯 바레트였죠. 그냥 봤을 때는 다섯 바레트로 보였었거든요. 뭐 이런 바레트 짐은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바로 그런 부분 조심해야 될 부분이었죠.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번만 더 뜨면은 작업이 완벽하게 끝납니다. 자, 이것은 이제 이쪽으로 돌려서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파레트 요거만 무사히 뜨면은 오늘 작업도 안전하게 끝나게 되는 거죠. 자, 항상 현장에 도착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은 작업을 안전하게 끝날 수 있을 것인가 그거만 생각하고 작업을 합니다. 오늘 이제 제가 동영상 편집하는 날이 토요일이었거든요. 토요일이었는데 토요일은 일이 요즘 많이 조용하지요. 거의 토요일 일요일은 우리 영업용 지게차도 휴무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5일만 일을 하거든요. 토요일날 일요일날 뭐 어쩌다 한 번씩 있을 때가 있는데 뭐 되도록이면은 급한 일 아니면은 평일로 미루는 게 낫겠죠. 거의 토요일 일요일은 작업이 없습니다 요즘에. 그럼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요 상태로 10분 이상 나가야 되거든요. 안전운전 하세요. 감사합니다.